자, 또 이제 배운 데까지 또 키워드 쟁점명 가지고 복습해 봅시다. 자, 104번부터요. 자, 초기 배아. 자, 초기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자, 착상정 초기 배아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정했죠. 다만 이제 국가의 보호의무는 인정했다. 자, 국가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자, 기본권 주체성은 부정했다. 초기 배아. 자, 외국인. 자, 외국인 자격제도와 관련돼서 자, 평등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느냐? 지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원래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법률상 권리로 봤다. 따라서 이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와 관련된 평등권에 대해서도 주체성을 부정했다. 자,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있는 여부가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죠? 네, 불법 체류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은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니까 불법 체류했다고 해도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죠? 따라서 외국인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 그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자, 외국인에게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권 보장해야 되는가? 자, 그건 아니라고 봤죠. 자, 자격 제도와 관련돼서는 외국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예외적으로도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자,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한 외국인에게는 직업의 자유, 직장 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가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바로 기본권 제한 정도에 있어서 국민과 동일한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요. 외국인에게 더 강한 더 제한을 둘수 있다.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법인은 그 성질에 따라서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고 봤죠.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재산권, 언론 출판의 자유, 이런 거다 법인도 누릴 수 있다. 대통령, 대통령은 사인을 쓸 지위와 헌법 기관, 국가 기관을 쓸 지위를 가진다고 했죠. 사인을 쓸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정치적, 정당 활동의 자유, 정책 표현의 자유, 그래서 주체가 될수 있다고 보죠. 국립대학, 국립대학도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대학이니까 학문의 자유에 주체가 될수 있죠. 대학의 자율권을 갖는다.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권, 국립대학. 또 그래서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공법상 재단법인. 공법상 재단법인. 공법인, 국립대학이나 이런 공법상 재단법인 등. 공법인 등은 예외적으로 이제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죠. 고유한 독립 업무를 가진 경우,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유한 독립 업무를 하고 있고요. 공법상 재단법인 최다 출자자,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도 사경제 주체와 또 고유한 독립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방송사업자도 기본권 주체가 된다. 축협중앙회는요, 공법인적 성격과 사법인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했죠. 따라서 사법인적 성격상 기본권 주체가 될수 있다. 기본권 보호의무, 심사 기준,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적용한다. 너무 적게 보호하지 말라. 너무 적게 하한선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라고 했죠. 자, 여기서 무슨 수단을 선택할지는 입법적 재량에 인정되는데, 다만 이 하한선 너무 적게 보호하는 부분, 이 부분 밑은 내려가지 말라. 따라서 명백히 이제 부적합한 경우, 아예 이제 보호하지 않았거나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 현저히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제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유지하여 포괄적 의무를 진다고 봤죠. 헌법 10조에도 나와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기본권의 객관적 원칙 규범성, 그런 걸 따질 때,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이제 도출되고요. 따라서 이제 국가는 생명, 신체 안전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확성장치 소음 규제, 지방선거에서죠. 곧 지방선거에서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 두지 않은 것, 규정 두지 않은 거는 환경권 침해한다고 봤고요. 그래서 국가의 환경 보호 의무 위반이다. 종합보험, 자동차 사고 시 종합보험 가입한 경우, 공소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거. 이거는 기본권 보호 의무는 아니지만, 재판자 진술권, 평등권은 침해한다고 봤고요.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아니다. 공무 단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경합할 때, 이거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했죠. 따라서 공무 단위권만 적용된다. 기본권 경합의 해결 방법에 있어서요. 규범 영역이 또 동일한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된 기본권, 사안과 가장 밀접한 주된 기본권을 주된 심사 기준으로 잡는다 했죠. 흡연권, 혐오권이 충돌할 경우, 이것은 서열인으로 적용했어요. 헌법재판소가. 흡연권은
자, 17조 사생활 자유에서만 나오지만 혐오권은 이제 생명권도 포함되어 있다. 17조의 사생활 자유뿐만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 혐오권이 좀더 상위에 있다. 생명권으로부터 도출되니까. 자, 충돌 해결 방법도 이게 이건 좀 특이하게 서열 이유를 적용했지만, 자, 실제는 이제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많이 적용하죠. 자, 법인이 인격권의 주체가 될수 있는지. 자, 법인도 인격권 주체가 될수 있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봤어요. 자,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이런 거에 주체가 될수 있다. 따라서 법인도 인격권 주체가 될수 있다. 따라서 이게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거 법인에게 요거는 이제 인격권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태아도 생명권 주체가 될수 있느냐? 네, 태아는 인간으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 생명권 주체가 됐다고 봤고요.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하자 부모의 권리 이것도 인격권에 보호된다 봤죠. 인격권에 사적인 생활 영역을 이제 성생활 자유를 가지다 보니까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부모의 권리 이것도 인격권에 포함된다. 자, 사자 죽은 사람이요. 사자의 명예훼손이 이제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지 후손, 이제 후손도 이제 죽은 사람 이제 인격상을 본인이 만들어 왔죠. 사자에 따라서 사자를 보면서 죽은 사람을 보면서 자, 그러다 보니 사자가 이제 명예훼손 되면 요 그의 인격성을 자기 성성해온 후손의 인격권도 제한한다 봤어요. 자, 민사재판에서 사복 착용을 불허하는 거, 자 이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하냐, 아니면 인격권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이걸 비교할 게 형사재판이었죠. 자, 형사재판에서 사복 착용 불허하는 거, 제소자의 의료 있게 하는 거,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공정한 재판 권리 침해한다고 봤고요. 이제 인격권도 침해한다. 민사재판과 이제 형사재판 잘 구분해 두시고요. 자, 수갑 차고 조사받는 모습 촬영 환기, 이거 인격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수갑 차고 촬영하는 거, 모욕감, 수치심 유발하는 거다. 자, 인격권 침해한다. 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는 거. 자, 이것도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 제한에 들어가겠죠. 자, 일반적 행동 자유는 자, 의미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뭐, 자, 취미, 생활 같은 거,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다 들어간다고 했죠. 행동 자유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들어간다. 따라서 이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거, 이것도 일반적 행동 자유에 포함된다. 다만 이제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는 거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거죠.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고요. 광장 통행을 제지한 거, 자 이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자 일반적 행동 자유를 제한한다고 했죠. 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체류지, 거주지처럼 이제 생활 형성을 하는 장소를 선택할 자유니까 자, 광장 여기서 체류하는 거 아니죠? 거주하는 거 아니니까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라 네, 일반적 행동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 요 사용하는 거 요것도 이제 일반적 행동 자유에 속하죠. 자, 일반적 행동 자유는 자, 사회적 의미 있는 행동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방용 오물 분쇄기 요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자유 이런 자유도 일반적 행동 자유에 포함된다. 다만 이제 우리 현실상 여기 오물 처리하는 게 이제 시설이 미비하니까 이거 사용하면 안 되겠다. 자,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과도한 그래서 제한이 아니라고 봤어요. 행동 자유권 그래서 침해하지는 않는다. 자기 나태죄, 자기 나태조항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그게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결정할 자유가 있는데요. 자기 나태죄 조항, 이거 환불 처벌하는 건,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도 처벌에 낙태 좀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일률적으로 하지 못할 게 아니라. 따라서 이거 자기 결정권 침해한다.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거, 자, 이거는 본인의 의사 따지지도 않고 인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부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이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 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이거 보호하고 있죠. 자기결정권 있죠? 연명치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자기결정권을 보호되는데 자, 이런 보장하기 위한 입법 의무가 있는가? 자, 헌법상 그리고 헌법 명시상으로 입법 의무는 없다고 봤고요. 자, 법원이 제시하는 규범에 따라서 할수 있고 아니면 입법을 하든가 이거는 자, 입법부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렇게 구체적인 입법 의무는 없다. 평등 원칙 위반 인정 요건으로서 자, 두 개의 비교 집단을 구분 가능해야 된다. 자, 일정한 기준으로 두 개의 비교 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이제 평등 원칙 위반 심사 나아갈 수 있죠. 그 집단 간에 차별 취급이 존재할 것, 그 차별 취급이 정당성이 있을 것. 자, 그래야 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평등 원칙 위반 심사 기준으로는 자, 비례 원칙, 원래 원칙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유금지 원칙이 적용되고요. 특별한 경우는 이제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데 어떤 경우냐?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차별 금지를 요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비례 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지는 경우, 차별로 인해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비례 원칙에 의한 평등 원칙 이배를 심사하게 된다. 자, 비례 원칙이란 차별 취급의
목적과 그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와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심사하게 되는 거죠.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이 심사 기준을 뭘 뒀냐? 평등원칙 2배 여부. 비례 원칙을 두었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로 인해서 여성이나 군대를 안 갔다 온 남성들에게 공무단인권, 공무단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된다. 따라서 이제 비례 원칙을 적용했다. 비례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이제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본 거죠. 자, 국가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자 가족에 대해서는 여기 10% 가산점 부여한 거 과도하게 많이 줬죠. 그다음에 이거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어서 자 혼인한 여성을 자, 혼인하지 않은 여성이나 뭐 남성과 달리 취급하는 거 자, 이것은 평등 원칙 위배다고 봤죠. 자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어서 이제 혼인 여성을 따로 이제 달리 취급한 거예요. 법이 개정되는데 불구하고 이 부분만 안 바꿔놨어요. 자 혼인한 여성만. 그래서 이거는 평등원칙 2배된다. 주문, 네, 주문의 취소 청구권자의 직계 비속을 제외한 게 평등원칙 위반되느냐? 직계 존속이나 사촌 이내 반계혈족은 놔두고 직계 비속은 이제 제외했어요. 취소 청구권자의 직계 비속도 많이 영향을 받죠. 주문, 상속 관계가 또 있다 보니까 직계 비속도 포함돼야 된다. 따라서 이거 제외한 거는 평등원칙 위반이다. 남자에 한해서 병역 의무를 부과한 거 이런 법률 조항이 이제 평등권을 침해하는 데서 심사 기준.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했어요. 성별에 따른 차별이지만 우리는 이제 성별 그 우리 헌법 규정에 있는 성별 그 부분을 예시적 이제 규정으로 보죠. 따라서 이거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심사 기준은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맞고요.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을 20세 이상으로 한 거. 자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뭐, 민법상 행위 능력이나, 뭐, 선거권, 그런 거보다 나이가 좀 높지만, 배심원 자격을 하려면 좀 경험,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 만 20세 이상으로 좀 높여놨다. 자, 이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죠.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공무원 호봉에서 산업기능요원, 요 경력 제외한 것이, 그죠, 요 현역으로 갔다 온 사람이나, 예, 공익으로 갔다 온 사람이나, 차이가 있죠. 산업기능요원은 다만 근데, 열악한 환경에서 현역이나 이제 공익은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를 하게 되죠, 군복무를. 산업기능요원은 근데 산업 육성이죠, 산업 육성. 산업 육성과 이제 공적 공익 수행이 아니라 이제 상익 산업 육성이 있다 보니까 자, 공익 수행과 차별이 있죠. 이런 실질적 차이가 있다. 사회 복무요원과 차이가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 차별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있다 봤어요.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통상의 출퇴근 제외를 업무상 제외로 인정하지 않는 거. 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한 경우만 이제 업무상 제외로 인정해서 산재 처리가 되는데요. 자, 사업주가 아닌 이제 본인이 자가용을 하던가 이제 그 대중교통선을 사용한 경우랑 차별을 두면 이거 똑같은 출퇴근인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업무상 제외로 인정하는 건 이제 평등권 침해라고 봤어요. 통상의 출퇴근도 그래서 이제 업무상 제외로 봐주게 되는 거죠. 제2국민 영유아, 제2국민 영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 이건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제2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평등권 침해한다. 자, 광역 지자체장 예비 후보자를 후원의 지정권에서 제외한 거. 자, 이거는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달리 광역 지자체장 선거 이제 차별한 거죠? 자, 광역 지자체장 돈 훨씬 들어가죠? 지역구 국회의원보다는. 워낙 넓잖아요. 선거 범위가 넓고 선거 구역이 넓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비후보자 후원에 지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제외한 거는 이제 합리적 이유가 없다. 자사고를 후기 학교를 규정하여 자 과학고와 달리 지급한 거. 자 과학고는 이제 과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거라서 먼저 뽑을 필요가 있다 봤죠. 따라서 이런 달리 지급하는 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자사고 지원한 학생이 후기 학교 다른 학교를 중복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네. 이게 후기 학교 중복 못하면 자사고 못 가는 경우에는 다른 고등학교 못 가잖아요. 자, 고등학교 못 가는 경우 이제 교육받을 권리에 중대한 제한이 된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치과 전문의, 치과 전문의 진료 범위를 제한하는 거. 전문 과목으로 진료 범위를 제한하는 거는 다른 의사, 한의사와 다르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죠.
이렇게 전문 과목으로만 제한하면 누가 이렇게 전문이 걸려고 하겠어요? 전문의 취지에 벗어난다. 따라서 이거는 평등권 침해다. 유공자의 손자녀 중 연장자를 지급 우선순위에 두는 거. 자, 이거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생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손자녀 중 연장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 이거는 평등권 침해다. 자, 생활 수준을 고려한 개정 법률은 이제 합헌이라고 봤고요. 자, 변호인 선임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지방 변호사를 경영하도록 하는 거.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이제 변호사는 이제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했죠. 사회적 책임이 크고 예전에 법조 비리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자, 당사자 소송. 국가와 국민 간의 법률 관계, 처분 등의 법률 관계에 따른 당사자 소송. 주로 이제 금전 지급 청구 소송 이런 거죠. 이런 거 상대로 이제 국가 상대로 한 경우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거. 자, 이거는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봤죠.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봤죠. 당사자 소송에서는 상대방, 국가나 그 상대방은 대등한 관계에 있으니까 자 이건 가집행 선고, 사적인 관계 똑같이 가집행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중원 취소, 제척 기간이나 소멸 사유를 두지 않은 거. 이게 두지 않은 게 인격권,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자, 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윤리성이 좀 침해가 심하다. 중대성이 있다 그랬죠. 중원은. 따라서 요거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두지 않은 거 다른 이제 취소사유와 달리 제척기간 소멸시효 두지 않은 거 인격권 편득권 침해한 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유족 보상금 수급감자를 부모 중 1인에 한정하는 거. 자 이거 똑같죠. 아까랑 연장자 지급 우선순위 두는 거랑 똑같이 생활소준은 고려 없이 하는 거죠. 1인에 한정하는 거. 그래서 평등권 침해한다. 자 공공기관 채용 시 청년 할당제 조항이 자,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한시적. 3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공공기관도 좀 규모가 큰 대로 하다 보니까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어요. 평등권은 그렇게 침해하진 않는다. 외국에서 받은 형의 임의적 감면제도. 임의적 감면제도는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임의적. 법관의 재량에 따라 외국에서 받은 형 전부를 감면해주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너무 과도하게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까 침해한다고 봤고요. 일부라도 상입해줘라. 필요적으로.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사한을 설정한 거. 이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냐? 자, 황제 노역 생각하시면 되죠. 황제 노역 문제가 많다. 야, 이거 불균형이 심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는 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다만 이 유치조항을, 개정된 유치조항을 자, 시행 전 범죄 소급 적용하는 거. 자, 이거는 형벌 불소급 원칙 위반이다. 자, 위반된다고 봤죠? 야, 이렇게 노역장 유치하는 것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고요. 자, 보호자 2인, 전문의 1인, 자, 의사 1인 이렇게 3명만으로 자, 보호 입원 가능하게 한 거. 자, 이거는 신체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3명만은 쿵짝쿵짝 하면은 이렇게 보호범 발에 입원할 수 있게 하니까 이건 신체의 자유 침해다. 자, 징계 처분으로 영창 처분 가능하도록 한 거. 자, 이거 신체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징계 처분은 네, 감봉, 뭐 정직 이런 것만 이제 포함되는 건데 영창 처분은 이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영창 처분은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징계 처분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자, 금치 기간, 독방에 가둬놓은 그 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 이건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것이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명확성 원칙 판단할 때 최소한의 명확성인 거죠.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따라서 이 법관의 해석을 통해 의미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자, 부끄러운 느낌, 자, 불쾌감, 요거는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배된다. 자, 판매법적 소재가 금지되는 유사군복, 자, 유사군복 명확성 원칙 위배 아니라고 봤고요. 위배되지 않는다. 정의 조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유사군복 판매법적 소지 금지하는 거, 자, 착용뿐만 아니라 판매법적으로 소지하는 것도 금지하는 거, 자, 이것도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국민의 신뢰를 위해, 국민의 그 군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판매목적 소지하는 것도 금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모의 총포 기준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 자, 이것이 현장 과실 명확성 원칙 위배냐? 자, 위배되지 않나 봤고요. 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자, 이건 명확하지 않죠. 공중도덕. 너무 추상적이죠. 이러다 보니 이거는 명확성 원칙 위배다. 자, 보안 처분. 자, 보안 처분은 비형벌적 보안처분과 형벌적 보안처분을 나눠서 본다고 했죠. 형법재판소는. 자, 이렇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런 준하는 정도의 형벌적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고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는요. 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죠.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니까 형벌 불소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DNA 신원 확인 정보 수집. 자, 이것도 비형벌적 보안 처분이다. 따라서 소급입법 근저원치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한 처벌,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라고 했어요. 이중처벌금지원칙.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국가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 처벌은 일체의 제재의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지 않고 자, 국가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 자, 형사처벌로 공직상실에 자, 퇴직급여 청구권 박탈하는 거, 이건 이중처벌에 해당하느냐? 자, 국가형벌권 실행으로 방금 봤죠. 형벌권 실행이 아니다. 퇴직급여 청구권 박탈하는 건. 따라서 이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형사처벌의 이행강제금. 자, 이거는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었고요. 자, 이거는 무허가 건축된, 무허가로 건축된 그 건축물을 퇴거해라. 예, 무너뜨려라. 그런 대한 시행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니까 행위를 달리한다. 동일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법정의 균형. 형벌체계상 법정의 균형이 절대 원칙이냐? 한치 오차도 없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봤죠? 명백한 경우에는 평등원칙 위반 되겠지만, 네. 네, 형사 정체상 조금씩 조금 달라도 상관이죠. 한치 오차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종업원의 범죄 행위 이유만으로 법인 처벌하는 건 책임주의 위배라고 봤죠. 타인의 행위로 처벌받는 건 책임주의 위반이죠. 따라서 이제 법인이 처벌을 하려면 종업원에 대한 이제 관리감독 소홀히 한 경우 그렇게 책임을 인정해야 이제 처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범죄 행위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건 그래서 책임주의 위반이다. 자,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를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거, 이건 책임 원칙 위반이라고 했죠. 이제 재범이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두 번 재범했다고, 두 번 위반했다고 바로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 자, 탄핵 소추 절차엔 적법 절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적법 절차 원칙은 자, 국가가 자,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 형성된 원칙이니까. 자, 이건 국가기관의 이제 헌법 국고기관의 이제 헌법이나 법 위반에 대한 이제 탄핵 소추를 한 절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적법절차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법절차 원칙은 이제 원칙상 이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죠. 모든 국가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 입법작용은 다 적용되는데 탄핵 소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가중처벌은 그래서 포함되고요. 체포, 구속, 압수수색지, 영장 제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 검사가 신청하고 자, 법관이 발부한다. 자, 이건 헌법 조항 그대로 나왔네요. 자, 영장주의의 본질은 자, 독립된 신분을 가진 이제 법관이 신체의 자유, 강제 수사에 대한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 그게 영장주의의 본질이다. 자, 사유영장의 예외가 이제 규정되어 있죠. 헌법에 자, 현행범 또는 자, 장기 3년 이상의 이제 범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땐 사유영장이 가능하다. 자, 영장주의가 징계 절차에도 적용되냐? 징계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봤죠? 자, 영창처분, 영창처분에 징계 절차 있는데 자, 신체 자유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영장주의 위배냐? 위배는 아니다 봤죠? 자, 이거 징계 절차로 영창처분하는 거, 징계 절차에는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으니까 영장주의 위배는 아니다. 자, 선관위의 선거 범죄 조사 시 자, 자료 제출 요구가 영장주의 대상이냐? 자, 이거 행정조사라고 했죠. 행정조사. 자, 행정조사는 자, 강제수사가 아니니까 이건 영장주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요. 자, 모든 범장에 모든 영장 발부에 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냐? 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죠. 자, 우리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다른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 신청하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권 유린 내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검사로 한정한 것이다. 자, 영장주의의 본질은 독립된 신분을 가진 법관에 의해서 네, 신체 자유 제한 강제 수사에 대한 허가를 요한다. 허가를 받아라. 그런 취지니까 검사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법관이 허가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판 단계에서 법관이 영장 발부 가능하다. 자, 수용자에게 소변 제출하게 하는 행위. 자, 소변 제출은 수용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따라서 이건 강제 처분을 할 수 없어요. 자, 강제 수사가 강제 처분이 아니고요. 자, 수사도 아니고요. 수용자니까. 이건 교도소 안에 질서 유지를 위한 거지 수사를 위한 것도 아니니까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변 제출은 이제 협력도 필요하고 수사도 아니다. 자, 출국 금지 결정. 군인에게 영장주의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죠. 자, 중국 금지 결정은 행정처분일 뿐 이게 이제 강제 수사 이런 게 아니죠. 신체 자유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자, 그런 결정은 아니다. 따라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자, 외국인의 강제 퇴거명령 및 보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느냐? 자, 행정 절차죠, 행정 절차. 행정 절차에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적법 절차는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된다고 하죠. 따라서 적법 절차는 적용되고 적법 절차에 위반됐다. 자, 의견을 표시할 그런 권리를 이제 보장하지 않으니까 이거 저 상한을 두지 않았죠. 자, 보호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거 이거는 다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다. 독립된 중립 기관이 또이 보호의 개시와 연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두지 않고 상급 기관의 판단에 맡겼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다. 자, 보호의 개시 연장, 자, 독립된 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죠? 방금 얘기한 거죠. 독립된 기관의 심사가 필요한데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니까 적법 절차 원칙 위반으로 갔다. 자, 영장의 효력 유지, 네, 구속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효력을 유지할 것인가 말지 말 것인가 그런 여부도 이제 법권 판단에 맡기는 게 영장주의 본질에 부합하는 거죠. 법관 판단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효력 유지 여부도. 따라서 구속 집행정지 결정.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 즉시 항고한 경우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서 이제 풀려나야 되는데 즉시 항고가 되면 요 집행이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집행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이제 검사의 뜻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그래서 영장주의 위배라고 봐야겠죠. 영장주의는 이제 법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구속 여부에 따라 대하여요. 이거는 검사에게 주는 거죠.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영장주의 위배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 정보 제공 요청 시 법원 허가 법원 허가 받도록 했으니까 이건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죠.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 수사기관의 공단 건강보험공단이죠. 요양급여 내역 요청한 행위 영장주의가 적용되느냐? 이건 강제력이 없다고 했었어요. 강제력이 없다. 임의 수사죠. 강제력이 없고, 의무가 부과가 아니에요. 의무 부과가 아니에요. 공단이 그래서 의무적으로 요청 행위에 바로 응해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따라서 이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상 체포 구속 이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의 고지제도 미란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형사재판 계속 중 출국 금지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냐? 무죄 추정은요, 유죄를 근거로 한 이제 사회적 비난이나 이제 불이익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출국 금지하는 건 이제 재판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거죠. 재판 절차에 원활한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니까 무죄 추정, 유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아니고요. 자,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무죄 추정 원칙 위배되냐? 이건 위배된다고 봤죠. 자,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법 위반, 나 자기 법 위반했다고 공표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 위배된다. 유죄를 근거로 한 불이익 처분이죠. 자,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에 양심의 자유 제한하느냐? 사죄, 사고, 사과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법 위반 사실, 사실에 대한 공표니까, 이거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변호사 사실 공표 명령이 일반적 행동 자유, 그렇죠.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라고 이제 명령하는 거니까, 일반 행동 자유권, 그리고 명예,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에 관련돼 있죠. 법 위반 사실에 따른 거니까 이거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이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가? 그렇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거니까 진술 거부, 본인이 불리한 형사상 불리약한 진술을 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다. 구금 상태, 구금 상태에 있는 지자체장 권한 대행하는 건 구금 상태에 있으면 업무를 못 보죠. 그러니까 권한 대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아니라고 봤고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한 거 이것도 이제 진술에 포함된다. 언어의 하나인 과거의 이제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거를 이제 언어로 이제 표현하는 거 이제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회계장부에 기재한 것도 그래서 진술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진술 거부권의 보장이 형사 절차에 한정되는가? 그렇지 않죠.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든 뭐 행정 절차에서든 어디서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해야겠죠. 진술 거부권 보장 취지상 본인의 이제 인권 존중을 위한 거니까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다른 절차에서도 인정돼야겠다.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권리. 헌법상 기본권이 변호권에 포함되는가? 변호인의 변호권도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돼야겠죠?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라는 이거 표리 관계 있다고 했죠? 변호인의 변호권과
예,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표리관계에 있으니까 자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돼야 된다. 자, 따라서 이 변호인에게 자, 후방 착석 요구한 거 피의자 신문시 후방 착석 요구한 행위는 자,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인정된다고 했죠. 자,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인정된다. 자, 행정 절차에서는 영장 주의는 인정되지 않고요. 자,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인정된다. 두개 구분해서 잘 봐두시고요.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대상자에게 따라서 이게 본인 조력 권리 부담된다고 봤어요. 행정 절차에서 구속받은 사람,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받은 사람, 보호 대상자도 그래서 변호인 조력 권리 인정된다. 자, 형사 절차가 종료된 수용자는 자, 원칙적으로는 이제 변호인 조력 권리 주체가 될수 없다고 보죠. 자, 형사 절차 종료됐으니까 다만 이제 다른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인정될 거지만 민사 재판이나 행정재판,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이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아니라, 이거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아니라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보전이 되겠죠. 형사사건 이외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 불구속. 자,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에게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인정된다고 했죠. 자,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에게도, 네, 국가, 강력한 국가 형벌권을 가진, 예, 형벌권을 가진 국가의 공권력에 맞서서 싸우려면 요 전문가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아마 불구속에도 구속받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도 그래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예, 인정한다. 자, 헌법상 국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자, 피의자 아니고 자, 형사 피고인만 규정하고 있죠. 우리 헌법은 그래서 피의자에게는 이제 헌법상 인정되지 않고요. 변호인이 대려는 자의 적격 교통권이 자, 헌법상 기본권이냐? 자, 피의자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대려는 자 와의 이제 교통권은 이제 변호인 선임하려면 인정돼야겠죠. 당연히 인정된다. 그 표리관계에 있는 자 변호인이 대려는 자, 변호인 대려는 자의 적격교통권도 당연히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이 된다. 자,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적견 자체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적견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실제로 적견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비밀이 완전히 보장돼야 되니까 자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지만 아직. 적견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적견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 적견 시기 또 야밤에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불허가 할수 있다. 자, 검사의 수사서류 등사 거부 행위. 자, 법원이 열람 등사하도록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검사가 거부했어요. 열람만 시켜주고 등사는 거부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이 현출할 수가 없잖아요. 수사서류를. 그러다 보니 이거 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자, 임의성 없는 자백. 임의성 없는 거, 고문이나 폭행, 협박, 이런 기망, 이런 수단으로 인해서 자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증거 능력이 배제되고요. 자백이 정식 재판에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증명력이 제한된다. 증거 능력은 증거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요. 증명력은 범죄 행위 입증하는 힘인데, 요 입증하는 힘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백이 정식 재판에서 유일한 증거일 때. 자, 이렇게 또 배운 데까지 복습해 봤습니다.